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로 출력물 만들기 두 번째 파트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14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일러스트로 카탈로그 제작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리플렛을 제작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카탈로그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익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카탈로그를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흔한 그런 홍보물일 텐데요. 카탈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카탈로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상품의 소개 또는 어떤 홍보를 목적으로 한 인쇄물입니다. 상품 목록 또는 영업 안내 수칙자를 가리켰는데 상품을 구매할 것이 예상되는 손님에게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 가격, 디자인 등을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구입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신 판매업자 등은 세일즈맨 파견을 대신해서 카탈로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카탈로그의 배포가 세일즈맨의 파견에 비해 경비 절감이 될 뿐 아니라 정확하게 목적지에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카탈로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도 점차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탈로그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행사 사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해 놓은 인쇄물이고요.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매장에 가시면 비치되어 있는 상품 속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비슷한 것으로 브로셔가 있는데요. 광고보다는 홍보에 포커스되어 도표와 텍스트 중심으로 회사 속에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카탈로그와 브로셔 간의 본질적인 차이는 찾을 수 없고요. 실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 그리고 브로셔 제작을 결정하기 전에 원고 분량을 설정하고 페이지 수를 여러분들이 대충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간단한 내용의 10페이지 이하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리플렛, 우리가 제작했던 리플렛 한 장짜리 있죠? 그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제작비도 저렴하고 또 접지로 제작되기 때문에 카탈로그 브로셔를 제작하는 것보다 작업이 간단합니다. 카탈로그와 브로셔의 종이 사이즈가 결정되어야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A4 사이즈이고요. 그 다음으로 B4, A5, B5를 사용합니다. 다음 종이 재질과 중량을 결정해야 하는데 리플렛과 다르게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사용할 때는 고급 재질을 많이 사용해서 랑데뷰지나 아르떼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종이 중량은 190과 210을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동안 홍보물 제작을 할 때는 아트지 150을 많이 썼는데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두꺼운 재질을 쓴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일반 복사용지 있죠? 그 복사용지는 70에서 80입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의 제작의 마무리는 제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페이지 수가 많을수록 중철 제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는 무조건 페이지 수가 4의 배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작할 때 큰 종이에 인쇄한 후 접어서 스테플러를 찍기 때문이죠. 큰 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으면 인쇄 페이지가 4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 밖에는 무선 제본 그리고 와이어 제본이나 중철 제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쇄 시에는
이상일 때 이제 단가가 내려가고 소량일수록 단가는 점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산에 맞게 여러분들이 카달로그 인쇄 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달로그와 브로슈어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후 가공으로는 코팅이 있습니다. 리플렛도 우리가 인쇄를 할때 표지를 코팅해야 터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코팅을 후가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고급스럽게 광택이 번쩍거리지 않는 걸 선호하신다면 무광 코팅을, 또 광택이 나는 걸 원하시면 유광 코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양면을 다 코팅하실 필요 없이 단면 코팅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부분에서는 코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후가공으로 타이틀 부분에 엠보싱 효과를 또 넣어주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후가공에 속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주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급 용지를 사용할 뿐 아니라 표지에 타이틀도 이와 같이 특별하게 후가공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을 때 이제 우측면에서는 보통 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배경에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로 페이지에 지역에 대한 특색 있는 사진을 넣어주었고요. 페이지 수를 굉장히 많이 잡았기 때문에 두면 자체를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파트 부분에서 중심되는 관광지를 역시 사진으로 표현을 해주었고요. 간단히 타이틀만 작성하고 이렇게 표지를 양쪽 페이지로 다 사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을 적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이란 이라고 쓰고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도표를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텍스트를 쭉 나열하기보다는 어떤 관광개발 계획과 효과와 시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차 순서 그리고 그의 파생 효과 이런 부분들을 도표로 한눈에 보기 쉽게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 이때 일러스트 요소를 하단 배경에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실 수 있고 이 도식 도표들은 페이지 수가 많이 들어가는 카탈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 하나 그래프 도식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표현했는데요. 아주 심플하죠. 여기에서는 해당되는 약간의 어떤 아이콘, 일러스트적인 아이콘들을 표현했고, 그리고 수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치 자체를 디자인적인 요소로 아주 크게 표현했고, 뿐만 아니라 그래프도 넣어주었죠. 또, 여기에서 단계를 표현할 때, 색상의 경중을 따라서 가장 짙은 색이 위로 올라오고, 차례차례 옅어지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또 그래프도 마찬가지로요, 심플한 원형 파이 그래프 부분에서 이렇게 부분별로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색상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요소를 차지하는지 왼쪽에서 찾아서 똑같은 색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너무나 잘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도식 요소들, 요즘에 컨텐츠를 전달할 때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도식, 하나의 인포그래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표와 함께, 심플한 표와 함께 도식을 같이 사용을 해주었고요. 여기에서는 도식을 사용할 때 특징이 있어요. 아주 단순한 도식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모양은 그냥 동그라미를 가지고 조금 변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색상 시스템이 항상 통일되어 있고, 색상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할수 있게 돕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요 설명을 표로, 이렇게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를 똑같은 스타일대로 넣어서 정리된 느낌을 굉장히 잘 넣어준, 잘 되어진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여기에서도 도식들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 흰색 면에 들어가는 단순한 도식만 두 페이지에 가득 채웠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무언가 덜 완성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배경에 이 파란색 산맥과 그 다음에 자연, 그리고 별과 사람,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배경 요소를 넣어줌으로써 딱딱하지만 아닌 뭔가 굉장히 정겹고 친근한 느낌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더해주었습니다. 도식과 표, 그래프, 수치, 아이콘,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딱딱한 요소들일 수 있는데 중간중간 비슷한 색상의 통일성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요소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굉장히 색다른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참고할 게 많은 그런 카탈로그였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는 숫자를 4의 배수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은 굉장히 장수가 많은 이제 지역 개발 프로젝트니까 굉장히 장수가 많은 그런 기획서 같은 형태였고요.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할 것은 4페이지짜리 카탈로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작을 하시게 되면 페이지 수를 여러분들이 넘기셔도 충분히 나중에 혼자서도 많은 수의 카탈로그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준비된 내용이죠, 사실. 준비된 내용, 그리고 아까와 같이 그 내용을 도식화해서 따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된 적절한 인쇄용 소스 이미지들이 있는지, 이렇게 된다면 몇 페이지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좋은 카탈로그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2단으로 접히는 이렇게 딱반 접었을 때 이렇게 딱두 장으로 접히는 4페이지짜리 카탈로그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딱 핵심 내용만 담기에 적합하고 메뉴판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디자인 사례를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페이지짜리 반으로 접는 형태의 카탈로그. 자, 여기에서는요, 네이지와 표지로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표지 같은 경우에 딱 필요한 내용을 넣고, 그리고 뒷표지는 굉장히 심플하게 보통 들어가고, 네이지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적절하게 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인쇄 사이즈, 옵션을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이즈가 국제 규격 용지로 설정이 되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B5입니다. B5를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지와 종이 두께 평량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면 코팅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코팅을 되도록이면 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실 때는 기본 아트즈 150보다 이 아트즈 150은 우리가 그 전단지나 리플렛을 제작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아주 얇은 사이즈이고요. 이보다 조금 더 종이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서 고급 용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량을 선택해 줍니다. 또 최소 수량을 선택하면 가격은 그만큼 높아지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용지 사이즈를 설정을 먼저 하고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왼쪽에 시안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브런치에 대한 메뉴판으로. 자, 이렇게 네 페이지로 제작할 때 펼친 사이즈,
A3, B4, A4, B5입니다. A3는 시험지 사이즈라고도 하죠, 흔히. 그래서 시험지 사이즈 굉장히 큰데 그것을 반으로 접으면, A4 사이즈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아주 큰 형태를 제작해야만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이 B4, 그 다음에 A4 사이즈. A4 사이즈 많이 사용하는데, A4 사이즈를 반 접으면 A5 정도가 되겠죠? 접었을 때 모습이. 14.8에 21cm가 됩니다. B5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제작을 했을 때 접으면 12.8에 18.2cm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형화된 규격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지 두께에 다시 한번 눈에 보이도록 설명을 드리면 광택지가 아트지입니다.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있고 뚜렷한 색감을 나타냅니다. 광택이 싫으시다면 무광택지인 스노우지를 사용해서 표면이 매끈하나 광택도가 적어서 차분한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모두지가 있어요. 광택이 전혀 없고 텍스트를 돋보이게 하는 일반 사무용 종이가 모두지이고요. 낭대뷰가 고급지에 속하는데요. 이게 카탈로그에 많이 사용되는 고급 용지입니다. 광택은 없지만 부드러운 감촉과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입 용지입니다. 이렇게 용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인쇄하실 때 아주 중요하겠죠. 또한 종이 두께, 평량 단위를 쓰는데 숫자가 클수록 두꺼운 종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지를 코팅할 때 두 가지 코팅 방식이 있어요. 유광, 무광이 있는데 유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짝임이 지금 눈으로도 보이시죠? 그래서 음식 사진이나 메뉴판이나 화려한 색상 표현을 할 때 적합하겠고요. 무광 같은 경우는 행사를 소개할 때 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때 차분한 색상 표현을 할 때 적합합니다. 이 코팅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표지 단면 코팅을 하시면 이 접히는 부분의 터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코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 코팅 옵션을 선택하지 않거나 코팅이 불가한 180g 이하의 용지에서 진한 색상의 배경을 사용할 경우 접히는 부분에 터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접지 순서입니다. 여기에서 접었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접었을 때 오른쪽이 앞표지가 되고 왼쪽 부분이 뒷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접으면 앞표지가 오른쪽 면이 앞표지가 되어 나타나고 왼쪽 면이 뒷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깥면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뒷표지 작업을, 우측에는 앞표지 작업을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안쪽 면은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죠. 좌측부터 우측까지 사람들이 순서대로 읽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그 사례들을 살펴봅시다. 다 4페이지짜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메뉴판. 메뉴판이 이제 가장 흔한 겁니다. 그냥 가장 흔하게 뭐 주스라든지 메뉴판 이런 것들을 제작하죠. 그리고 또 학원. 학원에서 커리큘럼 소개.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어떤 행사 소개를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도 내용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 미용 부분에서 해당 부분 홍보를 할 때 또 이와 같이 깨끗한 피부가 깨끗한 사진을 사용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아이콘과 또 핑크색의 은은한 부드러운 컬러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메뉴판도 여기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나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일러스트 요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요소를 사용한 그런 카탈로그의 사례입니다. 아무래도 일러스트 요소를 사용하면 이렇게 손글씨를 쓰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의 이런 텍스트를 사용해 주고요. 내용 부분도 보시면은 타이틀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또 표로 정리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일러스트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또 사회복지를 소개하는 어떤 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 이미지들이 따뜻하게 일러스트 요소와 도식과 표로 표현됩니다. 자, 역시 메뉴판이고요. 여기서는 음식 사진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가격을 표기해 주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 여기에서도 표지에서 딱 학원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게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 메인 컬러는 노란색과 회색을 사용을 하여서 그 노란색과 회색을 내지에서도 표로 도식으로 계속 사용을 해주었죠. 그 다음에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경우, 사업적인 느낌을 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완전 디자인이 달라지죠. 그럴 때는 회색, 무채색에다가 하나의 포인트 컬러를 넣어서 이미지 자체도 사업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색상을 이용한 인포그래픽, 사진을 이용한 정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요. 또 우측도 보시면은 파란색, 이 빌딩 이미지에 딱 이렇게 사무적인 느낌의 그런 디자인을 해주고, 또 텍스트와 도식으로 여기선 파란색 계열을 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분류의 카탈로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4페이지짜리만 특별히 저희가 모아서 사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아트워크를 어떠한 주제로 제작하실지 먼저 선정하는 방향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내가 홍보하고 싶은지, 카탈로그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지, 제안하고 싶은지 먼저 설정하시고, 역시 내용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나 도식, 사진, 일러스트 이러한 요소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작업 진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탈로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작업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